안녕하세요, 냄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원래 지난번 영상 컨텐츠가 이 넵튠 밴달 리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컨텐츠가 또 다시 망해버렸습니다. 왜 와이? 어떤 미꾸라지 잼민이 시드방년이 깝치길래 꿀밤 몇 대 지어박아갖고 컨텐츠가 망가졌거든요. 그 영상 원래 컨텐츠가 넵튠 밴달 리뷰였는데 이대로 넵튠 밴달 리뷰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영상을 새롭게 녹화해서 오늘 영상 넵튠 밴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넵튠 밴달 잠깐 써본 결과 이거 진짜 가성비 스킨 같아요. 약간 다른 레이저 밴달 스킨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아무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8시에 트위치 방송하고 제 얼굴은 인스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의외로 잘생겼습니다. 놀라지 마요. 네, 여러분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람들이 보통 레이나 칼픽 싫어하잖아요. 근데 레이나 칼픽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레이나 그냥 솔직히 성능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약간 칼픽 받고 못하는 레이나가 많아서 사람들이 레이나 칼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라면은 이건 씨발 인종차별하고 다를 바 없음. 인정? 뭐가? 아 쉣! 나 두 명 잡았어! 제발! 아 까비야! 근데 우리 세이신 왜 갑자기 소리 지른 거야? 아니 나 고스트 한 자루로 내가 혼자서 AI 어떻게 시켜? 트레이드 노릴 게 아니라 우리 팀 빼고 볼 때까지 때렸다가 같이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상대가 아무 체크를 안 했잖아. 내가 저기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방금 내가 한 플레이가 맞는데? 불만 있나? 세이시 컷! 야 상하진 나무 안 들어오냐? 그래! 야 A 롱 막혔잖아! 얘는 벌써 사이트 A냐. 나이스 컷! 제 스파가 저거. 아, 야 프린 마이너스 40! 나이스! 아 근데 피가 오나마갖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야 차라리 벤달 든 게 낫지 않아? 원템 내야 돼 이거 피 오라서. 아 봐봐, 아니 이렇게 피가 없어서 힘싸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벤달 먹고 원템 노려야 돼요. 야 A다. 아 나이씨 깔. 아 근데 세이신 아까부터 이렇게 보이스 키고 징징대냐? 야 혼자서 마이크 안 키고 말하면 안 되나? 나이스 사카! 아 이거 넵튠 밴달 가성비 있는데요. 맛있다. 아 뭐야! 힐 구슬 기다렸다가 힐 받고 고. 야 힐 구슬 13초야! 좀만 있다가 힐 구슬 받고 가! 모두 좋았죠잉? 자 힐 받고 갑시다잉!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시간 널널해! 야 근데 좀 빨리 가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해! 아니 이거 딱 봐도 오픈살이잖아! 시간 끝이 마! 이러면 해제 못하잖아요! 아니 이거 근데 세이지가 개무지성이에요. 아니 정도껏 천천히 해야지. 너무 천천히 했어. 내 정지 시계 오셨나? 아니 뭐 토끼야 거북이야? 거북이 마냥 겁나 느리게 하네. 야야 스파 시키자. 걔네 총 하나 더 뺏기지 말고. 아 왜 죽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이시님. 아니 세이시 아까부터 이렇게 답답할 게임하냐? 뭐 지 죽고 나서 마이크로 계속 욕하시렸나? 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말렸나 보죠. 아무튼 그래서 볼룸으로 넘어와서 이 넵튠 밴달 스킨 저는 솔직히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밴달 스킨 자체만으로 평가해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 생각하면 이거 진짜 가성비예요. 이거 진짜 고트예요. 약간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야 오메라 편히 눈 감아라. C사이트에서 상대 들어오는 거 두 명 잡고 죽었으면 잘했어. 나머진 팀원한테 맡기라고? 어? 네온씨? 괜찮아 브라운 빙의에서 나만 믿으라고. 뭐야 이 새끼. 아이 아 이거 오메는 겁나 잘해줬는데 이 라운드를 지다니. 야 B 사운드 B 사운드. 아 B 오메님 트레이드 아이 씨발 야 이 포켓몬 트레이더 새끼야 오메라. 도링 나이스! 아니 이겨서 다행이었는데 오맨님 저 죽자마자 트레이드 해주셨어야죠. 근데 무슨 포켓몬 트레이더 빙의해서 씨발 죽고 자빠졌어요. 살짝 아쉬웠어요 오맨님. 야 에이설 저걸 그대로 냅두면. 아니 레이나 뭐야 왜요? 전 알아서 해주는데요? 왜 입덧에
안녕하세요 아이소님. 웨스노이스 사이트 채워요. 세이지랑 같이 싸워야지.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세이지님 죽어서 님들을 백업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혼자서 4명 들어오는 걸 어케만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겼잖아. 그럼 넘어가. 너하고 나하고 씨발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지. 씨발야 정답은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 정답이 나한테는 오답일 수도 있다고. 씨발 거사. 아 근데 싸우면 안 돼. 또 이번 컨텐츠 망해. 넵튠 밴다 스킨립인데. 아! 해줘요 세시! 그렇지! 이 쓰고 좋습니다! 처음에 이거 살리는 거 아니죠? 이거예요! 아 벽쳐 벽쳐 벽쳐! 벽쳐 주세요! 나이스! 이러면 온포까지 살릴 수 있죠? 드디어 너가 뭘 하시는구나 세시야! 아 세시 여태까지 병신같이 플레이했었는데 이제서야 뭔가를 해주네. 어디? 와우 샷더파! 홀린 멀리 멀리 홀리! 그렇지! 이게! 전대용! 오, 큰일 날 뻔! 아, 씨발, 샷건 병신 같은 년 저거! 실력으로 안 되니까 족같은 짓거리 하네? 맞아? 아우, 쉣! 병신색. 아니 세이지는 오퍼 맞아요? 공격인데? 그리고 8K 10대빠 그렇고 오퍼 산다? 오퍼 에바님 안전하게. 어 그래 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뭔 미친 판단 내리고 있어. 아니 아 왜 그래. 방금 내가 네 에임을 봤는데 씨발 오퍼 잘 쏘겠냐? 아 좀 닥쳐봐. 아 놀래라 씨발. 레이나님 그 욕하지 마요. 세이지가 욕한 거니요. 아 나 씨발 말 걸지 마봐. 욕 안 했는데. 아까 씨발이라고 욕한 거 다 들었어요 전반전 때. 님 죽고 나서. 아 나 씨발. 지가 욕한 건 생각도 못하고 누구한테 욕을 하라 말아요. 그리고 지 뒤질 때마다 일부러 그냥 혼자 소리 지르면 되는데 꽉 씨발 보이스 키기 버튼 누르고 소리 지르는 건 무슨 심보예요? 이거 개씨 비매너예요 님들. 이거 이게 내가 사람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주는 거지. 와 놀래라 씨발. 그렇지 보아. 세이지님? 와 나 진짜 못한다 세이지는. 야 뒤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도망쳐 도망쳐. 그렇지 오퍼야 오퍼. 야 그 와이드 피킹 아니야 와이드 피킹이 맞아 형. 뭐야 씨발 몸 갖다 대버리네 그냥.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 무빙 안 치고 선데 오퍼인데 한 발만 피하면 되잖아. 아니 이거 님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지하철 철로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지하철 달려오는데 뭐냐 이 새끼 판단. 아, 저요. 야 세이시야 니가 오퍼 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너 킬캠 많이 봤거든? 너 진짜 못해. 아니 확실한 건 넌 진짜 발로란트 역사상 가장 팀원으로 만나기 싫은 병신들 중 한 마디야 세이시야. 너는 이 영상 보고 있으면 반성해. 게임도 개같이 못해. 귀 뒤지면 씨발 마이크 끼고 소리 질러. 그리고 씨발 씨도 똑같이 욕해놓을 건 나한테 욕하지 말라는 적발하는까지 가지고 있어. 넌 그냥 버러지야 세이시야.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발년들. 아 오늘 수능인가? 아 오늘 수능이구나. 아 그래서 애들이 학교 안 가갖고 발로한테 하는 거구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누구는 시험 잘 봤을 수도 있고 누구는 시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마른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니더라고요. 제 커리어 말씀드릴까요? 저 고등학교 출석이수 3일 남기고 졸업한 개씹엠생 고졸 방구석 엠생 새끼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한 달에 월천 우습게 버는 초특급 유튜버 됐잖아요. 그렇듯 공부를 잘해야지만 돈을 잘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님들이 정해진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라는 매개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공부한다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 꿈에 있어서 후회가 없을 정도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할 바엔 뭐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야 수능도 끝났는데 나 댓글로 초땡스로 만 원씩만 주면 안 되냐? 수능 끝나서 용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어떻게 넵튠 밴달 스캔 써봤거든요. 그래서 냄새피셜은 이게 약간 저렴하지만은 저렴한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스킨이다. 약간 가벼운 느낌의 스킨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넵튠 밴달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딱히 스킨 리뷰를 떠나서 가끔씩 쓸 것 같아요. 한 10판 돌리면은 그 중에 한 1판 2판? 그 정도 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가 가장 최애 벤달 스킨은 첫 번째 메이시 펑크 벤달,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얻진 못했거든요? 곤돌에서 막 벤달 같습니다. 그리고 팬텀은 무조건 정찰 팬텀이만 잡 버러지예요. 스펙트럼 팬텀도 솔직히 이거 좀 쉽게 실려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외우세요. 팬텀 오로지 정찰 팬텀만, 그리고 벤달 메이시 펑크 벤달 아니면은 곤돌에서 막 벤달, 그리고 내가 돈 없는 잼민이 좆그지 새끼다 그럼 넵툰 벤달.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하나도 안 고맙고요. 구독 좀 누르세요 씨발 것들아.